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가 내세운 논리에 지가 차발리고 있는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뭔지 봅시다. 제목 여자가 힘들게 임신과 출산을 할 때 남자는 그냥 지 기분만 내고 하는 건 X도 없잖아요. 뭐? 네가 아빠가 그랬다고? 알았어. 원제 제 결혼 조건이 정말 불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상견례를 한 여자예요. 상견례 당시 남친 부모님한테 쓴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내세운 그 조건이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남친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저를 충분히 이해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상대방 부모님이 끝까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요. 물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결혼도 안 할 건데요.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이 조건들이 정말 욕을 먹을 내용인 건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참고로 저랑 남친은 동갑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요구, 결혼 뒤 남편 남동생에 대한 호칭을 새롭게 정립. 도련님, 서방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다,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만약 저 호칭을 반드시 꼭 써야 한다면 그럼 반대로 내 동생한테도 똑같은 호칭을 사용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처남님, 처제님. 두 번째,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 우리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난임, 불임시 시험관 임신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딩크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만약 아이를 낳게 된다면 성은 아빠의 성이 아니라 엄마인 내 성으로 하겠다. 이게 왜 드는 생각이냐면요. 작년 여름에 저희 언니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임신 초부터 출산까지 쭉 지켜본 제 입장은 그래요. 저희 형부 그냥 기분 낸 것 말고는 한 게 뭐가 있나 싶고 우리 언니는 10년 넘게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지 막 울면서 자는 날도 많았고요. 당연히 잠 제대로 못 자죠. 그런 몽롱한 상태로 출근하다 보니까 살도 그냥 쭉 빠졌어요. 그렇기에 내가 출산을 한다면 당연히 고생을 한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게 옳다 보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아니 극가성이 뭐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져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극가성이라면서 왜 여자인 내 성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네 번째, 양가 용돈을 드리지 않겠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취직을 했고 남친은 졸업 뒤부터 쭉 일을 해왔어요. 현재 직장인 7년 차입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 모아둔 돈이 비슷해요. 여러분은 이게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남친네 부모님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50, 많게는 80씩 가져갔고요. 또 집안 행사가 있으면 1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생신이나 명절이나 뭐 어버이날 등등등. 반대로 저는 취직을 한 뒤에도 오히려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요. 남친한테 돈이 너무 없는 게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걸까? 작정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헐, 지금까지 약 8천만 원 이상 드렸더라고요. 직장이 7년 차인데. 물론 지금까지야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생활비를 드리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까지고 결혼을 하면 다른 거죠. 저희도 돈을 모아서 얼른 집을 사야 되고 아니 그 전에 당장 들어가 살 집도 대출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 용돈까지 드리는 건 절대 무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로 남친과 연애할 때부터 저는 위에 해당 조건들을 내세웠고요. 남친은 이 모든 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말을 해왔어요. 어? 별거 없네. 알았어. 하지만 상견례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반대로 여자가 아닌 남자가 저 조건을 내세웠다면 이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들 아닌가요?
오히려 조건 내세울 필요도 없죠. 왜? 그냥 당연한 거니까. 여하튼 제가 내건 조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뭐 아들만 있는 집이라서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웃겨. 이까짓게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하고 이해를 바라고 또 자존심까지 상할 일인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목의 성은 저도 반대입니다. 참고로 저는 애를 둘 낳은 엄마예요. 근데 왜 반대를 하냐면, 아직 이 나라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이혼 가정으로 오해 많이 하거든. 또 그렇게 따지면 글쓴이부터 아빠 성 아닌가요? 본인이 먼저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게 아니면 의미 없잖아요. 너는 아빠 성이잖아. 또 내 배 아파 낳고 키우는 건데 성이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제가 느끼는 바고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뭐? 남자는 기분만 냈다고? 이런 말은 여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욕 나와요. 아니 아이를 기분대로 낳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 둘 다 같이 기분 낸 거 아니냐고. 쓴이는 정말로 애를 기분으로 낳는다 생각해요, 남자들이? 생리학적으로 임신과 출산, 이거 그래요, 여자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육아 살림 함께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건데 아무런 양보나 배려도 없이 지 혼자 잘난 척하는 여자라면 글쎄요. 이거 당연히 이해 안 되고 반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2번. 그럼 써니 아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냥 대충 기분만 내고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기분이 아니라 사랑해서 낳는 게 바로 자식이에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서로 또 사랑으로 기르는 거고. 그 미우새에 나오는 이상한 할머니가 말한 걸 신년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제가 봤을 때 써니는 결혼을 그냥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망상이 너무 거지같고 심한 것 같아요. 대댓글. 그러네. 쓴이 아빠도 기분 졸라내가지고 쓴이를 낳은 거구만. 이야, 기분 정말 좋았겠다. 2번. 아니, 남자가 임신으로 몸이 상해, 관절이 비틀려, 그렇다고 후유증이 생겨? 기분만 내는 거 맞잖아. 아휴, 누가 보면 지 언니가 형부한테 강간당해서 애 낳은 줄 알겠다. 3번. 뭐? 형부가 기분 낸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리고 남친도 그럴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 거네? 야, 이거 참, 도대체 결혼을 왜 하려는 건지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럴 거면 결혼 뭐하러 해? 대댓글. 저도 여자지만 이 부분은 진짜 의문이 듭니다. 기분 낸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밖에서 일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임신, 육아로 힘들어하는 아내 옆에서 돌봐주고 돕고 하는 건 뭐죠? 아니 그래, 네 말대로 남편은 기분만 낸 거라고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목의 성만 따르게 해준다면 그냥 다 이해를 할 거다 이거네요, 그죠? 4번. 합리와 불합리 같은 걸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네. 아니 도대체 너 결혼 왜 하려고 하는 거요? 뭐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 건가? 그렇구만. 5번. 이스니는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며 똑 부러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유, 그래요. 나도 여자지만 이게 레알이지. 현실은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편해하는 사람. 절대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타입이에요. 6번. 아니 상대방이 먼저 선을 넘은 것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급발진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이참에 헤어져요. 혼자 사는 게 어떠냐 이거지. 7번. 보니까 이순이는 아빠한테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컸나 보다. 아빠가 기분만 내고 아빠 노릇을 전혀 안 했나 봐요. 8번. 결혼 10년 차 아이 둘 낳은 엄마입니다. 그렇게 결혼 제도가 불합리해 보이고 공평을 따질 거면 그냥 결혼 자체를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게 그걸 왜 해? 어? 그렇게 따지고 있으면 서로만 피곤해져. 왜 인생을 피곤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한테 배려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부부야. 어? 여자니까 그래, 지금의 결혼 제도가 불합리해 보이는 거 이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님이 말하는 그 조건 말이야.
이런 게 상견례 자리에서 꺼낼 말은 아니죠. 그냥 혼자 살면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 그러니 지금 당장 헤어지고 평생 혼자 사세요. 그래, 잘 알았으니까 일단 너부터 엄마 성으로 바꾸고 오세요. 어? 그럼 다시 들어줄게. 10번. 아니, 무슨 강제로 당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임신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뭐? 남자만 기분을 내는 거라고? 이딴 표현 왜 하는 거야? 생각이 왜 이렇게 저렴하냐고. 나도 여잔데 있으니 정말 이해 못하겠다. 11번.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선진적인 여성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하니, 아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여잔데요. 쓰니 같은 사람 상대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걸 이해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더 놀랍네요. 신기해. 그냥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굳이 내 성을 가진 아이를 가지고 싶다. 그럼 사유리처럼 나으면 되지 뭐. 깔깔. 목에 성을 갖게 될 아이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남편도 그래. 주변 사람들 가십거리 100% 되거든. 아니 이런 것들은 정말 아예 걱정도 안 하는 건가? 어? 부모님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깔깔깔. 써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깔깔. 아니 3번은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회가 아직은 그래. 애가 엄마 성을 받으면 나중에 그 아이는 말이지 어딜 가도 자기네가 정상 가정임을 해명하고 다녀야 되거든. 그런 거 모르냐? 제발 본인의 쓰잘데기 없는 생각과 신념으로 자식을 시험대 위에 올리지 말자. 나중에 애가 크고 난 뒤에 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도만 하라고. 기분만 낸다. 참, 그래요. 할 말, 아휴. 참, 깝깝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는 말 안 할래.